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트 디렉터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최성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영화 연출하고 있는 김원호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안? 저는 아세안. 그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아, 이런 태국, 뭐 미얀마,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해서 총 10개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아니요, 아니요. 네. 예전에 아세안 광고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태국 광고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태국이 이제 광고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상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퀴벌레 막 죽이는 그거랑 음료수 광고 봤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게 풀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니에 네갑 ขอดูใบอนุญาตหน่อย นี่ฮะ ข้างหลังขนอะไรมา อ๋อก็ขนมาเขาเปิด แล้วจะไปไหน ไปพุง มันแผลบเลย อย่างนี้ต้องจับ พี่จะบ้าเหรอ อะไรมันเข้าไม่ได้ พี่มาจากไหน มาจากปาก ปากใคร วุ้นเส้น วุ้นเส้นอะไรวะ จะไปไหนเนี่ย ไปต้นขาครับ เปิดดิ น้ำมันทั้งนั้นเลย ก็น้ำมันไงพี่ ต้องจับ อะไรมันนี่เข้าไปไม่ได้ ไม่ได้ มันแก้ว ไม่ได้ สับปะรดอ่ะ ได้ มันสับปะหลัง ไม่ได้ แก้ว ได้ ช้าง ได้ มา ฮะ งงไหม ไม่งง ก็เมื่อก่อนมันเข้าได้อ่ะ เดี๋ยวนี้ไม่ได้ เขาห้าม เขาอ่ะใคร ไม่ พี่อ่ะใคร ไข่ตัวซัน ในผลิตภัณฑ์เสริมอาหารชัว จากเวอรีน่า ช่วยในการดักจับไขมัน โฆษณาใช่ไหม ใช่ อ๋อ네. 저 뭘 거야 저게? 되게 뭔가 좀 과감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이디어 되게 좋다. 센스. 먹은 거를 이제 그 도로로 이제 비유한 것 같아요. 알약이 들어가는 거를 아, 정확하게 스토리텔링하네. 네. 이게 고속도로나 뭐 이런 도로로 비유했다는 게. 잘 만들었네. 컬러가 블루네요. 색깔도 맞췄구나 저렇게 제품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고소나지 마. 잘 만들었네. 오 센스가.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실제가 아니라 이제 광고라는 걸 마지막에 이제 광고조라는 대사로 이제 깨는 게 좀 기발하고 그리고 이제 컷 전환이나 이런 게 호흡과 템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이제 관객들로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몰입도를 가지게 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독님답게 딱 그런 아, 저도 연기를 전공하니까 네. 또 연기적인 부분을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뭔가 진짜 조금 딥하지 않게 되게 가볍게 툭툭툭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Ang Lucky Me Spicy Labuyo, my spicy chicken. I love you. Spicy pork. I love you. Spicy beef. I love you. Iba't ibang ang hang nasa Lucky Me Spicy Labuyo Mami. I love you. Lucky Me. 오 라면. 라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I'm lucky me spicy love you, my spicy chicken. 오 바로 치고 들어가네 이게. Spicy pork. 어 표정이 배우들 연기가 되게 과장이네. 배 안 고파요? 저요? 나 배고픈데 보니까. 저 배우 라면 우와 근데. 와.
마지막 한번 매운맛을 청각적으로 들려줘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음악을 엮어가지고 이제 한다는 게 발성이 되게 독특하고 참신한 것 같아요. 이 맛 맵기의 표현을 갖다 단계를 이제 음역대별로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또 봤을 때 그 알라부요라는 게 이제 재밌게 한 거잖아요. 알라부요라는 느낌으로 주려고 라부요라는 게 이제 그런 이 음식의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제 귀에 딱 때려박을 수 있게끔. 보니까 또 그 노래하신 분 의상이 또 빨간색이더라고요. 보니까 매운 거 표현하려고. 광고 촬영 갔을 때 뭐 과장하세요, 과장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여기선 과장을 하니까 봤을 때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았는데 주는 어떤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또 가정적인 집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봤을 때 안쪽으로 봤을 때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보일 수 있게 찍은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나 진짜 가야해. 왜 가야 하는 건데? 갈게. 가지 마. 나 이러지 마. 이거 너무 매워. 음료수 마시고 싶어. 내 것도 하나만. The drama of spicy Korean sauce, kimchi seasoned, juicy grilled beef patty with mixed vegetables and a warm charcoal bun. Spicy Korean burger. Discover the taste of Korea at McDonald's today. 오빠 사랑해. 사랑해. 아, 나 진짜 가야해. 왜 가야 하는 건데? 어? 뭐야 이게? 뭐야? 나 이러지 마. 이거 너무 매워. 음료수 마시고 싶어. 어? 내 것도 하나. 왜 한국어를? 뭐야? 아, 매운 거. 햄버거 같아. 색감이 잘 만들었는데? 나 우리나라 들었어. 어? 저도 지금 우리나라예요? 드라마 같은 거 패러디한 거 아닐까? 케이팝이 요새 활성화돼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막 상추면은 막 싱싱한 거 하면서 막 포개지는 거 그런 거 했는데 보니까 하트로 해서 그 야채를 표현한다는 게 되게 좀 다른 거 같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랑은 되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이번 기회로 좀 뭐랄까 아시안 좀 더 친근해지는 것 같고 왜냐면 또 우리나라 광고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국어 어쨌든 간에 K문화가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친숙할 건데 이제 그걸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광고를 한 것 같아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된다 이것도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명상 말고 CM송을 들으실 건데 들으면서 그 이후에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건가? 그러니까. CM송. 뭔가 인도네시아 음악이. 어?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조카. 이게 인도네시아 노래였어요? 신기하다. 뭔가 이런. 인도네시아 음악이랑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았는데 이 노래 진짜 오래됐어요. 되게 친근한. 아 이거 그거 거기 나왔잖아요. 그 뭐야 오일. 엔진오일. 은행에서도 은행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번 그 콘텐츠에 넣어볼 생각 없어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부금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언젠가 진짜로 제가 한번 쓰고 싶은 노래 중에 근데 딱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한국, 우리나라 정서랑 좀 닿아 있는 느낌 안 들어요? 거부감도 없고 되게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주는 것 같고 맞아요. 나라가 되게 친근해요. 또 네, 그런 긍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있어요. 영국에는 또 미카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는 또 이제 모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유명한 노래니까 너무 또 아이린 멤버라고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또, 진짜요? 네, 들어보시면 꼭 알 거예요. 네.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가 인도네시아 가수였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그냥 응원만 들었지. 저도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또 재즈 하면 또 미국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재즈풍 노래를 부르면서 또 가슴이 또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의 음악을 또 보여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 음악이 왜 한국 광고에도 많이 쓰이는지 우리나라 광고에도 많이 쓰이는지 알 것 같아. 네, 그럼 너무 감동이 있잖아요. 아, 감동이 있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그게 한국과 감성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CM송이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색깔 막 통통 튀는 막 색깔 여러 색깔이 막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국경이 없다라는 걸 정말 감동받아서 그렇게 느꼈고요.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아시아에 대한 네, 편견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있구나. 그게 멀지 않구나.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아세안 국가들을 많이 놀러 갔었는데 그때 그 친근했던 기억들이 아직 그 남아있던 기억들이 아직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유럽 쪽으로 비행기 티켓을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광고를 보고 노선을 바꿨습니다. 집에 가서 동남아 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저는 아까 라면 광고 봤을 때 가정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확 이국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너무 거부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다가오는 색감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아세안 문화들이 옛날에 그 염료 공장 이제 염색이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광고에 녹여내는 걸 보니까 전 많이 놀랬고요. 저도 연출할 때 아마 이제 나중에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미술 감독님이랑 뭐 계속 논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다음에 다음 어디서 뵐까요, 저희? 다음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볼까요? 가본 적은 없지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